살면서 운이 좋다는 건요. 좋은 일을 많이 만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반대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 상황을 얼마나 적게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퀴즈를 먼저 내볼게요. 살면서 좋은 운이 계속 들어오는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한다.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으세요?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거나 다른 사람을 따라하며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는 게 먼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타인의 시선을 관찰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가도 왠지 남 눈치 보고 사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요. 이렇게 소위 헷갈리는 인생 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해 주셨던 영상이 하나 있죠. 썸네일, 밥살때돈 아끼지 마라 인데요. 일본에서 영업실적 전국 최하위 영업사원에서 전국 1위까지 찍고 도쿄증권 금융부 임원까지 지낸 다음 현재는 또 다른 주식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죠. 요코하마 노부 하루의 성공이 들어오는 50가지 습관에 담긴 인사이트였는데요. 오늘은 저자의 인사이트 중에서도 특히 좋은 운을 불러들이려면 뭘 해야 하는가에 관한 부분,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는지 엄청 구체적인 조언을 해줘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저의 생각까지 좀 많이 더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여러분 일상에 적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한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뭘까요? 타인의 행동보다 타인의 시선을 관찰하는 게 먼저예요. 다만 이 관찰한다는 게요. 단순히 저 사람의 태도는 이렇고 저렇고를 보는 게 아닙니다. 타인과 나, 그리고 타인과 타인 사이에 소위 시선의 차이가 있는지,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걸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A와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매일 회사를 위해 전철이나 버스가 끊기기 직전까지 야근을 한다.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까지 회사를 생각하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데 상사는 나를 높이 평가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동료 B는 매일 정시에 퇴근하고 자기 취미를 마음껏 즐기면서 회사 일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런데 상사는 결국 B를 먼저 승진시켰다. 상사는 사람 보는 눈이 아예 없나 보다. 아니면 내가 그냥 운이 지지리도 없는 건가? 자, 그런데 여기서요. B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A씨는 아침이면 겨우 지각을 면할 시각에 출근해 오전 중에는 멍하게 있거나 누군가와 잡담을 나눈다. 일하는데 시동이 걸리는 때는 오후 3시가 지날 무렵. 그러다 이제 모두가 퇴근할 생각인 오후 6시 무렵이면 갑자기 바쁘다는 말을 되풀이한다. 결국 막차 시간까지도 일을 끝내지 못한다. 야근 수당만 많이 받아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A는 회사에 이득이 안될것 같다. 반면에 나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회사에 출근한다. 근무 시작 전에 전날까지 끝내지 못한 일을 정리하고, 근무 시간 동안은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한 후, 정시에 그날 할 일을 다 끝낸다.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세미나에 참가하거나 영어 회화 학원에 다니는데 이런 부분이 업무에도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다. 결국 나는 A보다 먼저 승진했다. 네, 완전히 다른 두 명의 스토리 같죠. 여기서 포인트는요. 사람은 각자 이 시선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채고 인정해야 해요. 알아채고 인정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타인을 관찰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건 자기 객관화를 할 때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결국 일상생활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선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시선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터지는 게 바로 인간관계 사이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때문에 대부분의 고통이 시작되고요. 그러면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갈등의 시작이 결국 서로에 대한 시선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아채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저 사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실 나와 그 사람의 이 시선의 높이가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한 사람이 나에 대한 태도나 평가가 이상하다면요. 그건 그 사람의 시선이 특이하거나 오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시선이란 것도요. 결국 세상을 보는 렌즈이기 때문에요. 내 태도와 무관하게 그 사람 렌즈가 왜곡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요. 이 시선의 높이가 사람마다 모두 다르다는 것, 이걸 알고 이해하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 모르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사람과는 살아가며 운 자체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살면서 운이 좋다는 건요. 좋은 일을 많이 만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반대로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갈등 상황을 얼마나 적게 마주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저 사람은 나랑 시선의 차이가 있구나. 이걸 인지하고 이해하는 사람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겪는 갈등 상황의 빈도수가 엄청나게 다를 겁니다. 그렇죠? 좋은 운을 만드는 건요. 사람 사이의 갈등 상황을 줄이고 그렇게 줄여가다 보면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관계도 당연히 원만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의적인 관계로 형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 운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다음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자존심을 버린다. 자존심을 지킨다. 저와 저자가 생각하는 답은 뭘까요? 가짜 자존심을 버림으로써 진짜 자존심을 지키는 게 운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허영심하고 자존심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허영심이 내 자존심이라고 착각하니까 사과하면 끝날 걸 사과하지 않고 결혼식에 몇백 명이 참석할까, 화는 몇 개나 올까 걱정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서 저자는 자신이 실제 겪었던 에피소드로 굉장히 좋은 예시를 들려줍니다. 저자가 근무했던 기업에는 매년 10명 가까운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다고 해요. 워낙 좋은 기업이라 모두가 일류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입사해서 처음 하게 되는 일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찮고 한정된 것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에 불만을 토로하는 직원들이 있었겠죠. 매년 10명 중 최소 2, 3명이 항상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회사에서 불만이 있는 그 2, 3명이 원하는 소위 멋있어 보이는 일을 시켰다고 해요. 신규 비즈니스 기획서를 작성만 해보게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은 어땠을까요? 회사의 내부 사정과도 동떨어져 있었고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도 잘못되어 있거나 심지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자가 파악한 결과 그런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런 화려하거나 좀 멋있어 보이는 일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는 일, 좀 티가 나는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근속 연수가 늘어가면서 이제 이 친구들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사안에 따라 계속 흔들리고 휘둘리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에 처음에는 회사에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는데 연차가 쌓이면서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들, 그걸 그냥 매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묵묵히 하찮은 걸 하면 성공한다, 뭐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운은 사람을 통해 찾아온다. 정확히는 사람들의 응원을 통해 찾아온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응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운이 올라가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화려한 일만 선호하고 가진 걸 내세우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귀찮은 일 혹은 모두가 하기 싫어할 법한 일을 안 하다 보면 당신을 응원하던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간다. 반면 누군가가 하기 힘든 일을 기꺼이 처리하거나 귀찮은 일을 나서서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의 응원이 스며든다. 이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인류로 불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하찮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수수한 행동을 오랜 세월 걸쳐 계속 해낸다. 네, 그러니까 하찮은 걸 매일 하며 묵묵히 견뎌라 이게 아니고요. 어떤 걸 하든지는 상관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질투를 자극하는 행동은요, 순간 좀 어깨 뿜뿜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뿌리가 굉장히 약해서 금방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좀 과시하고 싶어 하잖아요. 저자는 이 지나친 과시가요, 결국엔 자기한테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부디 기괴한 그 허영심을 과감하게 끊어내라고 조언합니다. 다음으로 운이 좋은 사람은요, 늘 배운다, 경험에만 의지한다. 여기서 저자는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 운이 좋아진다고 강조하는데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독일의 프레드릭 오스트발트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 사고, 두 번째는 독서가였다고 합니다. 독서는 배우는 거죠. 교양이 생기고 사고가 깊어지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독서가 주는 가장 큰 이점은 무엇보다 인간력이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럼 이 인간력은 뭘까요? 한마디로 상황을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을 너무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하는 것도 의미 없다. 다만 그냥 더 선하고 좋은 쪽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하려고 애쓰는 건 확실히 쉽지 않으니까 독서를 통해 보다 쉽고 현명하게 이런 태도를 장착하는 거고요. 이렇게 독서를 통해 긍정적인 사고를 갖추게 되면요, 오스트발트가 말한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살면서 운이 따르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한다, 혹은 없는 것에 집착한다. 이건 역시 당연히 있는 것에 감사하는 쪽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독서를 통한 긍정적 사고가 장착이 되면요, 감사하는 마음, 이걸 갖는 게 진짜 훨씬 쉬울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감사하는 게 훨씬 쉬워질 겁니다 라고 강조할까요? 사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시도해본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이게 진짜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매일 스스로를 다잡아야 그때 겨우 되거든요. 오늘 잘 됐어도 내일 또 까먹고 잘 안 되고 그렇고요. 이 부분에서 저자가 너무 좋은 예시를 들어줍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한 노인이 병으로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오른손을 움직이지 못해 답답한 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고승을 만났다.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부디 제 손을 움직일 수 있게 치료해 주십시오. 고승은 의아했다. 무슨 소립니까? 당신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당신의 왼손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순간 말을 잃고 자신의 왼손을 한동안 내려다보던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생각하느라 내가 움직이는 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진짜로 잊어버리고 말았었네. 노인은 왼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해졌다. 그리고 그의 왼손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그렇다. 지금 없는 것만 생각하면 사람은 초조해지기에 우주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 감사할 줄 아는 순간 비로소 우주는 내 편이 되어준다. 당신도 혹시 움직이지 않는 오른손만 보며 하염없이 부정적인 감정에 매일 수시로 휩싸여 살고 있진 않은가? 그러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된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 감사하는 마음의 힘은 무엇인가? 감사하면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 역경을 보다 빠르고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역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또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 다음 일도 긍정적으로 파악하게 되며 그 좋은 에너지로 점차 성장해 가기에 운이 좋아지는 무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호소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면 푸념을 늘어놓는데 그러면 주위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운은 달아난다.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른 무엇보다요. 제가 2년째 여러분들께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는 단어죠. 이 감사는요. 운을 끌어들이는 자석이라고 생각하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감사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수 있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도와주셔야 해요. 방법은요. 그 감사보다 더 쉬운 행동을 먼저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톱니바퀴처럼 전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맞물려 있냐면요. 먼저, 사람은 각자 시선의 차이가 있기에 그걸 이해하는 것, 그 이해를 바탕으로 대인관계의 갈등을 줄여나가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 자존심과 허영심을 착각하지 않는 것, 그 대신 배우려고 하는 것,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인 독서로 인간력을 올리는 것, 그 결과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 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무지개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각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의 색상이라고 한다면요. 모든 과정이 살짝씩 다 닿아 있는 거죠. 명확히 하나씩 따로 떼어서 구분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전부 뭉쳐지면 실로 멋있는 무지개가 되는 것처럼요.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좋은 쪽으로 움직이는 미묘한 그 변화가 쌓이고 쌓여서 막대한 결과로 돌아온다는 그 사실만큼은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것.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